저 핸드폰 있으시죠? 왜요? 전화번호. 제 전화번호는 왜요? 아 여보. 아니 오늘 그날이잖아. 나가봐야지. 알았어. 이따가 그럼 끝나고 전화할게.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니까. 이 덜렁거리는 성격. 오랜만에 너를 만나러 가는 건데 또 늦으면 어떡해?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20페이지 다 같이 함께 볼게요. 조사원의 역할 및 윤리가 있습니다. 거기서 5번 항목을 보시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과 가구에 대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이는 통계법 제33조 1항과 2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니 들어오세요. 예. 어떻게 오셨어요? 저 통계 조사 교육. 박다미 씨. 네 맞아요. 전에도 말했었지.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. 기억 안 난다고? 그럼 또 말해줄게. 그때 난 무려 5년 동안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.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. 좀만 더 놀다 가면 안 돼? 좋을 때다. 저 풋풋한 커플의 남자랑 나 놀고 싶은데. 아 같은 새끼구나. 야! 응. 저 새끼는 지금부터 전 남자친구. 다미야. 미친.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? 민준아 아무것도 아니야. 쉬었어. 야 아무것도 아니야. 네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아니야. 야 민준이 당황하잖아. 그래, 따로 얘기해. 야 나는 당황하다 못해 황당해 죽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너랑 사귄 세월이 아깝다 이 X자식아.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. 쓰레기 새끼. 5년에 한 번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하기 전날에 개자식 5년 사귄 남친이랑 헤어질 우연은 얼마나 될까? 그리고 그 다음날 저... 내 앞에 훈남이 서 있을 우야. 저 핸드폰 있으시죠? 게다가 번호까지? 하지만 불과 엊그제 헤어진 뭐. 조심해야지. 핸드폰이요? 왜요? 전화번호. 상당히 내 타입이었지만 제 전화번호는 왜요? 지금은 아니야. 같은 동네 조사원들끼리 번호 교환하고 도움받으라고. 하... 이놈의 김치국. 아... 여기요. 성함이? 다미요. 박다미. 예? 미. 다미. 김치국은 그렇다 쳐도 아, 다미구나. 이때까진 아. 좋았지. 그냥 참 신박한 놈이구나 하는 정도? 그렇게 통계조사 첫날 나쁜 일은 다 잊고 씩씩하게 나섰어. 좋아. 시작.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조사원입니다. 계세요? 좋아. 시작. 계세요? 시작인가?
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조사원입니다. 계세요? 아, 시작은 개뿔. 방문한다고 다 고지했는데 왜 다들 없는 거야? 아,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저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나왔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들어오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실례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갑니다.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날이었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던 날인데 이제 와. 너 기다렸어. 왜? 난 아무것도 아닌데. 미안해 진짜. 아, 내 얘기 좀 듣고 가 제발. 싫어. 아, 미안하다고 했잖아. 됐다고. 됐다고 했잖아. 아, 제발. 너가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. 나 만나는 남자 있어. 네가? 어. 그럼 전화해봐. 내가 왜? 안 그럼 나 안 믿을 거야. 나 계속해서 너 찾아올 거야.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날. 헤어지지 말자 진짜. 미안해. 5년 동안 한 사람만 만났던 내 연락처엔 응? 눈앞에 서 있는 망할 자식 말고는 아까 그 신박한 놈밖에 없었어. 제발 받지 마라. 받지 마. 받지 마. 여보세요? 너무 짠내만 나서 이제 달달한 게 땡기는데 계속 쓴맛만 반복되네.